최근에 보험금 관련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보험 분쟁이 왜 생기느냐? 제가 분석한,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프로세스를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절차나, 약관상의 절차나 어떤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더 많이 늘은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보험금 심사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고객들이 똑똑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여러 SNS 매체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최근에 일부 케이블 TV에서는 아예 보험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데도 있죠. 그렇게 계약자들이나 피보험자들의 수준은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저 과거의 기법대로 심사를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고객들의 니즈나 고객들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보험 분쟁을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분쟁이라는 것에 대한 느는 이유, 그리고 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볼 거는 분쟁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냐, 그리고 주요 원인들은 뭐냐, 분쟁 해결을 위한 대응 프로세스는 뭐냐, 그리고 주요 사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항목으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의 유형 및 조정 관련 법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관상 조항을 먼저 볼까요? 약관상의 분쟁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인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관의 조항이에요. 그런데 왜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법률을 통해서 그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약관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이나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험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분쟁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왜냐? 대부분의 보험회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왜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을 신청해야 되느냐? 그거는 바로 이 법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절, 금융분쟁의 조정이라는 바로 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요. 제5절 53조에 보면 분쟁의 조정, 금융기관, 예금자 등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누구에게?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원장은 금감원장이 아니에요. 금융위원회 원장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원장은 분쟁 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어요. 원장은 분쟁의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요.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60일 이내에 심의해서 조정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안을 작성하면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권고 예외 조항이 있어요. 또는 조정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 중인 거는 조정에 협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신청 내용이 분쟁용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역시 조정위원회에 협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비춰볼 때 합의 권고 절차를
절차나 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 단순 불만이다, 이런 경우에는 안 합니다.